또 계속 연습을 했겠어요. 나는 근데 사실. 그게 궁금해요. 그 네. 어렸을 때 부모님께서 게임을 워낙 좋아했을 거 아니에요. 네. 밤새고 게임했죠. 밤은 안 샜어요. 안 샜어요? 네. 그럼 딱 그 시간 지켜가지고? 저도 학교 가야 되니까 네, 거의 네. 자정은 안 넘겼던 것 같아요. 아 진짜? 네. 자정은 거의 안 넘겼어요. 그럴 때 좀 집에서 들었던 얘기 있습니까? 뭐 적당히 하고 자라 그런 얘기는 하시는데 또 저는 적당히 하고 자긴 하니까 네, 별 말 안 하셨던 것 같아요. 아 그리고 진짜 게임을 하는데도 상당히 또 이게 뭐라 그럴까 지킬 거 딱 지키니까 도를 넘지 않네. 그렇죠. 아 그래서 또 요즘 많은 분들이 페이커한테 열광하는데 그런 거야. 물론 잘하니까 그런 것도 있지만 뭔가 딱 지켜야 될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좀 품격이 있어. 이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. 페이커가 맞아요. 품격이 있어. 네, 맞아요. 아 그러면... 오늘 또 눈이 싹 오네요. 어우. 예. 네, 네. 아 오늘 눈 오네요. 우리 페이커 씨는 이렇게 눈이 내리는 거 보면 어떤 네. 기분이 들어요? 아니 궁금했어요. 아, 눈이 오는구나. 아 그냥 눈이 오는구나. 네. 아. 저도 사실 그냥 눈이 오는구나. 어 저는 약간 또 설레거든요. 진짜. 예, 약간 아, 진짜요? 좀 감성적으로 이거를. 저는 순간적으로 눈이 네. 오는구나. 아 눈이 오네. 올해 이렇게 눈이 오네라는 생각과 너무 많이 오면 안 되는데 뭐 이 생각? 어. 왜 많이 오면 안 돼요? 그래서 이따 갈 때 차 막힐 수 있으니까. 아. 좀 저는 예를 들어 2학년 내릴 거면 좀 세상을 오랜만에 좀 하얗게 해주면 아 진짜로 진짜로 그럼 지금 떠오르는 사람이 있으세요? 어떤 거요? 눈을 보면 어. 떠오르는 사람이 있으세요? 아 요즘 그렇잖아도 우리가 지금 추적 중이에요. 지금 추적 중이야. 페이커 씨가 거북목들의 다른 질문을 아 네네네네. 아 이 정도면 어디선가 뉴스가 날만 또 한다 안 나. 뭐, 뭐 누군가가 떠오를 수 있겠죠. 그래 그래야지. 네, 나중에 예. 네, 뭐 추후에 알겠습니다. 예 아, 눈을 내리네. 예 많이 내리네. 그럼 페이커 씨는 평소에 뭐 할 때 제일 좀 행복하고 신나요? 게임을 제외한. 저는 책 볼 때가 제 최근에는. 해? 책 볼 때가 제일. 책을 아, 페이커가 네, 책을 많이 편한 것 같아요. 네. 최근에 뭐 본 책이 뭡니까 혹시? 최근에는 저는 이기적 유전자 보고 있는데. 아, 책을 보는 거. 네. 아니 근데 페이커가 전 갑자기 그런 생각 들었어요. 이렇게 전체적인 느낌이 만약에 게임을 안 했다 하더라도 바둑 쪽으로 갔어도. 아 아마 했을 거야. 집중력이나 여러 가지가 아 굉장히 뛰어난 분 같아요. 어렸을 때 좀 그런 얘기 많이 듣지 않았어요? 저는 다들 듣는 거라고 생각해서 집중력 좋다는 말을 아, 주위가 산만함 많이 들었어요. 주위가 산만함. 너는 왜 이렇게 집중을 못하니? 그래서 서예학원도 아버님이 보내셨고 네. 이게 집중하는 게 참 쉽지가 않은데. 아 근데 요즘 이제 세상이 좀 집중하기 어려운 것 같기는 해요. 왜요? 왜냐면은 또 유튜브도 있고 아. 또 약간 집중을 빼앗는 그런 것들이 많으니까. 유튜브 좀 우리 저기 자주 봐요 페이커도? 저 요즘은 좀 많이 보는 것 같아요. 아 그래 뭐 좀 자주 봐요? 유퀴즈 많이 봤습니다. 아 유퀴즈. 아. 감사합니다. 아 요즘 그리고 이게 이제 쇼펌으로 많이 올라잖아요. 어 맞아요. 짧은 걸로. 그거 한두 개 보다 보면 계속 너무 어 맞아요 넘기다가 근데 시간을 보면 30분 40분이 지나가 있어. 야 근데 그분들도 대단한 분들이야 정말 사람의 혼을 쏙 빼놓네 진짜. 아 그러니까요 진짜로. 네. 세상이 많이 변한 것 같긴 해요. 아, 네 진짜. 엄청 변해가지고 요즘 사람들이 다 집중력이 좀 저도 그렇고 개인적으로는 저는 좀 많이 떨어진 것 같아서. 아. 뭔가 본인만의 어떤 루틴이 있을 것 같아요 딱. 게임하기 전에. 게임하기 전에. 이제 뭐 자리를 이렇게 한다거나 방석을 어떤 거 좀 깐다거나 뭐 네, 게임 할 때 아무래도 자세가 조금 달라지면은 그 쓰는 근육이 달라지거든요. 예를 들면 팔이 이렇게 돼 있을 때랑 이렇게 돼 있을 때랑 다르죠. 다르거든요. 쓰는 근육이. 그래서 자세는 되게 일정하게 하려고 하고 있긴 해요. 야 이게 사실은 뭐 하루 종일 아 이게 쉼 없이 이게 이제 움직여야 되니까. 네 맞아요. 대회 전에 손목 부상으로 한 달간 좀 리그를 출전을 못 하셨다고 그래요. 네 맞아요. 예. 네. 한 3개월 전에 갑자기 새끼 손가락이 엄청 저리고 되게 감각이 없는 거예요. 게임하고 나면. 그래서 좀 해보자 했는데 계속해서 좀 증상이 안 좋아가지고 좀 한 달 정도 쉬고 뭐 형 괜찮아? 막 이렇게 오긴 하는데 안 괜찮아가지고 딱히 뭐라고 해주기가 애매해서 그냥 별로 괜찮진 않았는데 그냥 뭐 이응이응 이렇게 보내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. 그게 딱 사인이 형 빠지면서 딱 다 뭔가 이렇게 연쇄적으로 다 터지면서 컨디션도 안 좋고 상태도 안 좋아지고 경기력도 되게 안 좋아지고 서로 막 신뢰도 안 좋아지고 그냥
뭔가 대회장 갈 때 약간 맞으러 가는 느낌 이런 기분이 좀 들었거든요. 약간 아픈데도 그냥 경기장 좀 같이 따라와서 같이 응원해주고 약간 그런 모습들이 눈에 보였었는데 저희 팀의 문제점이나 좀 개선점들이 제가 부상으로 인해서 좀 많이 보인 것 같아서 그런 것들은 오히려 긍정적으로 많이 된 것 같아요. 복귀를 하고 나서 어떤 역할을 해야겠다 그런 것들을 많이 고민했던 것 같아요. 제가 좀 아프기 전까지는 몰랐는데 네. 아프고 나니까 확실히 좀 관리를 해줘야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더라고요. 다른 뭐 좀 관리하는 거 있습니까? 뭐 스트레칭이나 좀 가벼운 운동 같은 거 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. 스트레칭 뭐 해요 우리 페이커? 저는 뭐 이런 거나 네, 이런 거나 그리고 오, 손목을 많이 쓰니까 얼마나 네. 그리고요. 이게 근데 손목, 네, 팔쪽 스트레칭도 돼서 아 맞아요 맞아요. 스트레칭은 와. 저기 잠깐만 페이커 이거 끝이에요? 아 이게 여기 팔쪽 네, 스트레칭이랑 하고. 이게 제일 중요해서 네, 그리고 스트레칭 뭐 요 비슷한 거 좀 하고 아 요거 네, 이후에 어깨 좀 돌려주고 어깨 좀 돌려주고 네. 사실 스트레칭이 저는 진짜 별게 없다고 생각해요. 근데 이게 되게 그러니까 정말 중요하다고 딱 하더라고요. 딱 게임에 필요한 스트레칭. 네. 아, 손목 하고 어깨 그리고 바로입니까? 아 근데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해요. 아. 네. 혹시 그러면 약도 드시나요? 뭐 관절약이나 루테인 같은 건 이제 눈에 좋은 거. 저는 왜냐면 이제 네. 화면을 많이 보니까. 저는 비타민 먹어요, 비타민. 아~ 비타민 먹는데 페이커 선수가 진짜 말 그대로 핫합니다. 예, 이게 뭐 SNS, 뭐 이제 인터넷. 아, 그래서 이제 페이커 도서리스트. 페이커 플레이리스트. 페이커 얼어. 온통 페이커로 지금 뭐 도배가 된 상태예요. 아, 진짜요? 네. 어, 그럼요. 예. 네. 아, 우리 전설의 프로게이머 페이커의 어록입니다. 웃음을 밥 먹듯이 하다 보니까 또 웃음을 해버렸네라는 생각이 드네요. 인간관계에서 상처받지 않으려면 남이 버린 쓰레기를 내 주머니에 넣으면 안 돼요. 내 주머니만 더러워지잖아요. 아. 여러분, 기부도 좋지만 맛있는 거 사드세요. 기부는 저처럼 돈 많은 사람들이 하면 됩니다. 아, 이거 기가 막히다. 이거 본인이 한 얘기 다 맞죠? 아, 맞는 것 같아요. 어, 그래요. 아, 근데 사실 뭐 기부 관련해서는 이게 좀 제가 공석에서 한 게 아니라서 그냥 사석에서 한 건데. 네, 약간 재미로 한 거긴 한데. 그렇지. 아, 이제 사석에서. 아, 이게 네 사석은 아닌데 개인 네. 방송에서 팬분들이 너무 저한테 후원을 많이 해주셔가지고. 아, 뭔지 알겠다. 네, 대신에 좀 네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. 역시 약간 좀 농담을 상황적으로 얘기 들으니까 뭔지 알겠네. 네, 네 맞아요. 그러니까.